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로그 설정과 관리해서 유닉스하고 리눅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로그에 대한 기본 개념, 로그 디렉터리, 그 다음 시스템 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시험이 나올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UTMP가 뭐냐? WTMP가 뭐냐? BTMP가 뭐냐? SU 로그가 뭐냐? 프로세스 어카운트, 이게 프로세스 어카운트든가? 예, 그거하고 로그인 로그, 그다음에 엑스퍼 로그, FTP 관련된 거. 그다음에 HTTPD 로그, 그다음에 SH 히스토리, 바시 히스토리, 그다음에 시스템 로그 정리. 이걸 이제 최근 이제 정리하는 거죠. 서머리 하는 부분이니까 뭐 요약하는 부분이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딱 끊어서 두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 또는 리눅스 시스템 로그 설정. 이거 상당히 많이 나왔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기본 개념. 시스 로그예요. 시스 로그 구성 요소. 섹터하고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죠. 섹터는 또 패실리티하고 프라이어리티로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는 뭐 이모전시, 뭐 얼렛, 크리티컬, 에러, 오닝, 노티스, 인포, 디버그, 논 이런 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긴급한 뭐 로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의한 거죠. 이런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설정 방법, 실기, 산업 기사에서 나왔지만 이건 언제든지 그 기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유닉스하고 리눅스 쪽은 아시잖아요. 왜 로그를 분석해야 되는지. 로그에 답이 있잖아요. 누가 침입을 했는지,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로그로 다알수 있는 방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그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에서 로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로그 모니터링 하고 로그 순환, 이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아파치 앱 서버 로그, 오류 로그, 접근 로그. 이게 한 번만에 다 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한 3, 40분쯤 된다 싶으면 딱 끊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교재를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닉스, 리눅스. 기본 개념. 사용자가 유닉스 또는 리눅스, 제대로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실행하면 운영체제는 모든 사항, 접속 컴퓨터 정보, 실행한 명령어,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정보를 로그 파일에 기록한다. 로그 파일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어떠한 행위를 수행했는지 알수 있는 정보로, 침해 사고 발생 시 악의적인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수행했는지 알려준다. 또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에서 어떤 종류의 로그 파일이 있고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중요한 것은 로그 파일은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로그 파일을 보고 침해 사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로그 파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Warm storage, write once, read many. write는 한 번, read는 많이 많이. 시스템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침입하면 자신의 행위를 지우기 위해서 자신의 행적이 적힌 로그 파일에 대한 삭제를 시도한다. 당연한 거죠. 만약 악의적인 사용자가 시스템 모든 로그 파일을 삭제하거나 변조해버리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웜 스토리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거 왜 띄웠지? 한 번만 로그 파일을 기록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하다. 단, 웜 스토리지는 고가의 비용이 발생한다. 고가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다.
로그 디렉터리, 유닉스 또는 리눅스에서는 로그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syslogd 대문이 있지만 각 대문이 별도의 로그를 남기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윈도우에서는 중앙 집중적으로 이제 로그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만 털어버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유닉스하고 또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 로그 파일들이 대문마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로그 파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로그가 다양한 경로로 남기 때문에 모두 파악해서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반대로 다양한 로그를 바탕으로 해커를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닉스 또는 리눅스에서는 로그가 저장되는 경로가 시스템마다 다르고 두 개 이상의 경로에 로그를 나누어 저장하기도 한다. 이러니까 보안이 안전하다는 거죠. 보안에 뚫려있더라도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유닉스 또는 리눅스 로그 디렉터리. 자, 유저의 ADM 초기 유닉스 BSD 계열 로그 디렉터리, 그러니까 로그가 남는 디렉터리라는 거죠. 바의 어드민 ADM 초기 유닉스 SVR 계열에서 하는 거. 이건 버클리, 이건 시스템 V 계열이에요. 그래서 버클리 계열하고 시스템 V 계열이 어떻게 틀리는지는 이제 밑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바의 로그 뭐 풀이 이렇게 남는다. 그 다음에 바의 런, 일부 유닉스에서는 이 디렉터리의 로그 파일들이 남는다. 자, BSD. 그러면 BS하고 SVR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BSD 계열과 SVR 계열 대체 이게 뭐냐. 버클리하고 시스템 V 계열, 버클리 시스템 디스트리뷰션 해서 1977년부터 95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CSRG에서 개발한 유닉스 운영체제를 말한다. 버클리에서 개발했다는 거죠. 유닉스 시스템 V, 유닉스 시스템 V 또는 SysV라고 하는데 이건 유닉스 운영체제 최초 상용 버전이라는 거죠. AT&T에서 개발하였다가 1983년에 처음 출시하였다. 시스템 V 네 가지 주된 버전이 릴리지 1, 2, 3, 4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시스템 V 릴리지 4, 곧 SVR4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버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BSD는 버클리에서 만들었다. UXV 또는 SysV는 뭐냐? 상업용 유닉스 버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띄울까요, 이거? 자, 시스템 로그. 자, 이제부터 로그의 이제 성격을 말하는 거죠. UTMP. UTMP는 파일의 로그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 UTMP 데몬이다. UTMP 데몬은 유닉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로그를 제공하는 데몬으로 현재 시스템의 로그인한 사용자의 상태를 기록한다. 현재 시스템의 로그인한 사용자의 상태. 이거죠. 이게 키포인트죠. 현재 시스템의 로그인한 사용자의 상태. 지금 쓰고 있는 사용자들. 쓰고 있는 사용자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말이 좀 맞긴 해. UTMP 파일에 UTMP 이건 뭐 쓸데없는 말이지. UTMP 데모는 유닉스의 가장 기본적인 UTMP 로그를 제공하는 데몬으로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상태를 기록한다. 아시겠죠? 유저에 관련된 사용자 상태를 기록한다. UTMP 파일은 텍스트가 아닌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되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사용자는 확인할 수 없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실습도 같이 해야죠.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이론을 할 때 실습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활리치 ls 다시 ll로 해도 되죠. ll 바에 로네 utmp 파인드 다시 바에 다시 메인 utmp 마수
루트로 이 루트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뭐야? 파인드 바 밑에서 뭐 다시는 UTMP 내 건 없나? 아 바에 UTMP 다시 바에 넌 없나? 여기 그냥 논으로 돼 있네. 아니 다시 다시 논 잠시만 여기 없나? 파일 UTMP W 후 이걸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파일은. 근데 어디에 있지? 후 그 다음에 핑거 유저 핑거 유저 이건 없고 유저 이것도 없고 그래서 W 또는 후 저 뭐 로그 같은 게 없네. UTMP 로그 파일 밑에 WTMP 있는데 UTMP는 없네. 제 건 UTMP는 없네요. 바에 로그 밑에 바에 로그 밑에 있네. 바에 로그 UTMP는 저는 UTMP가 생성이 안 되네요. BTMP, WTMP 이건데 UTMP가 없네. 그래서 이제 후나 W나 후 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로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지금 깔아놓은 시스템에서는 없는 거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위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바에 로그 밑에 바에 런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저는 로그에 있는 거죠. 내 걸 기준으로 할까? 로그에 있을 수도 있고 론에 있을 수도 있고 저건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WTMP가 있잖아요. WTMP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WTMP 뭐 아무것도 없네. Last log vi last log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이준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W 뭐 UTMP 같은 경우는 후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깔끔하게 텍스트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WTMP 로그 WTMP 파일은 사용자의 로그인과 로그아웃 정보. 사용자의 로그인과 로그아웃 정보. 이게 키포인트죠. 예. 사용자의 로그인과 로그아웃 정보를 기록하는 로그 파일로 접속 정보를 계속 기록하는 파일이다. 이외에도 시스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침해 사고 분석 시 중요한 로그 파일 중 하나이다. 해당 파일은 바이너리로 되어 있다. 로그의 WTMP. 그래서 WTMP는 라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라스트. 하나도 없죠, 지금. 하여튼 라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로그 파일 밑에 이제 WTMP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WTMP가 기록하는 정보는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그 다음 시스템 관련 정보, 셧다운, 부팅 정보, 그 다음 리부팅 정보, 텔레 및 FTP 등을 통한 로그인 정보. 그래서 이 WTMP 이 로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BTMP. BTMP 파일은 로그인 시 실패한 정보, 로그인 실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그인은 실패한 것. BTMP. 그럼 B를 뭘로 생각하면 되느냐면 배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드. 나쁘다. 그러니까 로그인 실패 정보. BTMP 파일은 로그인 실패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이다. 해당 파일은 바이너로 되어 있다. 그래서 BTMP를 보려면 last B를 통해서 봐야 된다. last B를 통해서 BTMP 있잖아요. 저도 BTMP 있거든요. 그래서 VI로 BTMP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애석하게도. 그래서 last B를 통해서 BTMP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last B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죠. 시스템 V 계열의 유닉스에서 실패한 로그인 시도를 기록하는 파일로서 이건 시스템 V 계열에서 그것도 실패 정보를 기록한다는 거죠. 이것도 로그인 실패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로서 기본적으로 생성되지는 않으며 수동으로 생성해 줘야 하는 로그 파일이다. 로그인 로그 없잖아요. 네, 로그인 로그. 시스템 V계열에서는 사용자가 다섯 번째 로그인 시도에 실패하면 시스템에서 강제로 접속을 끊게 되는데 로그인 로그 파일에는 실패한 로그인 시도 날짜 및 시간, 로그인한 터미널 이름, 사용자 계정 등이 텍스트 형태로 기록되며 VI 편집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 얘는 텍스트로 기록이 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수로그, 스위치 유저 로그는 권한 변경에 대한 로그다. 즉 SU 명령어에 대한 로그 파일이다. 관리자 계정 권한으로 변경하면 SU 로그에 남으며 바 어드민 수로그 파일의 텍스트 형태로 남는다. 파일 권한은 60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관리자만이 읽고 쓸 수 있다. 자, 볼까요? 수로그가 어디 있는지. 파일 어드민이라는 데가 있나? 그런 데가 없잖아요. 파일 어드민이라는 데가 없거든. 네. 수로그. 헬프를 봐서 리커시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브 디렉터리까지. 보통 옵션 같은 거 테스트. 테스트, 액션, 딜리트, 프린트. 뭐 이건 액션이고. 찾아볼까? 잠시만요. 이것들은 좀 찾아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예. 좀 찾아봐야지. 이 실기도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뭐 꼭 일어난다고 이러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특정 소유의 파일 찾고자 할 때 특정 소유의 파일을 검색. 이건 아니고 맞는 거 아니야? find home.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find 다시 루트에서 한번 다시 네임에서 뭐 WTMP라고 찾으면 맞잖아요. 에이, 맞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괜히 쫄았네. 에이씨. 수로구. 바에 어딘 바에 어디 있다는 거지 수로구가? 다시. 이게 없다는 거네. 나는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 건 이제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눅스 버전 깐 게 아니고 그냥 뭐 윈도우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깔아서 좀 이 실습하기는 좀 그런데 뭐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건 이게 절대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마다 이 경로는 틀리기 때문에 너무 하면 안 되고 수로그 아까 위에서 보셨지만 BSD 버전은 어드민이고 어? 그 다음 시스템 V도 어드민이에요. 그리고 뭐 일본 리눅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리눅스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로그일 수도 있고 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예. 자, WPMP, BTMP 했고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까지 수로그까지. 자, 그래서 로그 SU 로그는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학생. 그래서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플러스면 성공이고 마이너스 실패라는 거죠. 터미널 종료 권한 변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인터넷에서 보여드릴게요. 수로그 어떻게 찍히는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기록을 안 했어요. 마음에 들게 수로구 한번 이거 해볼까요? How to 마시죠. 뭐냐면 이 로그를 보면 시간 있고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플러스면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수 로그, 그러니까 스위치 로그를 그 스위치 유저를 성공한 거예요. 마이너스면 실패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쭉 찍혀 있으면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뭐 루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시도했거나 패스워드를 시도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파일은 그랬을 때 SE 로그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한 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기 위해서 SU 명령을 수행했을 때 권한 변경 실패를 의미하는 여러 개의 마이너스가 기록되어 있다면 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 공격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사용자의 계정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 공격적인 행위를 한 사용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SU 요구를. 자, 그리고 P 어카운트 있죠. 프로세서 어카운트요. 이게 P 어카운트가 프로세서 어카운트예요. 로그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수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프로세스 어카운트잖아요. 네.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뭐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로그다. 이 로그는 로그인해서 로그 오프할 때까지 입력한 명령과 연결할 때 사용한 터미널의 종류와 시간 등을 저장한다. 프로세스 어카운트는 시스템 자원을 비교적 많이 소모해서 기본적으로 동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프로세스 어카운트는 입력한 명령들 있잖아요. 얘가 어떤 명령을 쳤는지 악의적인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떤 명령을 쳤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명령을 쳤는지를. 예.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유저 한번 찾아보죠. 있는지. 제가 없는 게 많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시세만 틀리기 때문에 뭐 그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SH 히스토리하고 바시 히스토리 로그. 유닉스에서는
실행한 명령어에 대한 기록이 SH 히스토리, CSH 히스토리, 바시 히스토리와 같이 각 계정의 홈 디렉터리에 저장된다. 히스토리 내용을 명령을 내리면 실행한 명령어가 순서대로 출력된다. 히스토리 내용은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서 캐치나 모화 명령을 확인할 수 있지만 파일 권한이 60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파일 소유자만 읽고 쓸 수 있다. 볼까요? 진짜? 그럼 달러 홈으로 가보죠. 내 홈으로. 바시 히스토리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바시 히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SH 히스토리. 저는 뭐 바시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한번 이걸 볼까요? 여기 보면 6빵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읽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보죠. 캣.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히스토리죠. 여기 보시면 유닉스에서는 실행한 명령어에 대한 기록이 실행한 명령어에 대한 기록, 내가 실행한 명령어에 대한 기록, 내가 실행한 명령어에 대한 기록이 여기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쉘 프로그램이 따라서 유닉스 종류에 따라서 이게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행한 명령어에 대한 기록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엑스포로그는 FTP에 무조건 엑스포로그는 FTP. 악의적인 사용자가 FTP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복사해 갔는지 또는 어떤 파일을 시스템에 복사했는지 찾아내야 할 때 유용하다. 엑스포로그에서는 파일을 전송한 날짜와 시간, 접속한 시스템의 IP, 전송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보면 이런 식의 로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 1번에 대한 의미, 파일 사이즈죠. 파일 사이즈. 자, 2번은 전송 파일 이름이요. 전송한 파일 이름. 자, 3번은 A는 ASCII, B는 바이너리. 바이너리 형태로 보내는 거죠. 4번, 특수 동작. 언더스코어죠. 위의 동작 중 아무런 동작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이게 C면 압축된 파일이고 이게 U면 압축되지 않는 파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압축되지 않는 파일이겠죠. 5번, 방향, 아웃풋이죠. 자, 뭐든지 리눅스하고 유닉스는 뭐든지 방향을 설정할 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방향인데 항상 서버의 입장이에요. 아웃이면 서버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 경우가 해킹당할 위험이 높은 거잖아요. 내 걸 가져갔잖아요. 서버에 있는 내용을 가져갔다는 것은 보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사용자면 괜찮은 거지만 악의적인 사용자면 해킹을 당해서 중요 파일을 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웃이냐 인코밍이냐. 뭐. 아웃고잉 인코밍. 이걸 알려주는 거고 6번 계정 정보예요. R은 리얼 사용자 계정. 시스템에 인증한 사용자고 A는 어노니머스 익명 계정이에요. G는 게스트고 R은 리얼 계정. 거의 R로 찍히겠죠. 예. 이런 것들은 다 막아버리니까. 어노니머스하고 게스트는 다 막으니까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서비스 이름 FTP, 8번은 인증 서버 사용 여부. 0이면 인증 서버가 없는 경우고 1이면 인증 서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인증 서버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예. 자, 9번은 이거죠. 9번 인증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거가 출력된다는 거죠. 인증 서버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력되고 아니면 인증 서버를 통한 사용자 인증을 시도한다는 거죠. 10번은 파일 전송 성공 여부. C는 complete, I는 incomplete. C, complete 했다는 거죠. 누군가 서버 안에 있는 temp.zip을 가져간 거예요.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이거죠. 자, HTTP 로그, 어세스 로그하고 에러 로그가 있어요. 이거 이제 밑에서 그 아파치 관련된 로그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간단히 이런 로그가 있다. 어세스 로그가 에러 로그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비스에 의한 로그는 유저 로컬 아파치 밑에 로그지 디렉터리에
어세스 로그, 에라 로그 등과 같은 로그 파일로 남는다. 아시겠죠? 이 아파치는 따로 설명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때 자세하게 아파치에서 어떻게 로그를 그 컨트롤 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닉스 또는 유닉스 시스템 로그 정리, WTMP,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시스템 셧다운, 부팅 정보 관련 로그 파일로 last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다. WTMP는 last. WTMP는 last라고? 내가 잘못했네. WTMP는 이게 UTMP고 바뀌었네. 죄송해요. WTMP는 last고 UTMP는 who do user ping거고 UTMP, user TMP예요. 이거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관련 로그 파일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예요. 네. 이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BTMP, bad 5번 이상 로그인 실패한 경우에 로그인 실패 정보를 기록한다. last b 명령어로 확인한다. 솔라리스는 로그인 로그이다. 아시겠죠? BTMP, 솔라리스는 로그인 로그. 이걸로 이제 생기는 거고 BTMP는 last 그 5번 이상 로그인 실패한 경우에 로그인 실패 정보를 기록한다. 그리고 last b, BTMP는 last 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로그인 로그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I나 CAT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PACCT, 프로세스 어카운트.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로그 아웃할 때까지 입력한 명령과 시간, 입력한 명령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이거나 히스토리나 똑같죠. 프로세스 어카운트는 뭐 강력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거고 히스토리는 누구?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고. 예. 그래서 프로세스 어카운트는 이거죠. 라스트콤하고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라스트콤. 이건 언젠가는 다 오픈할 거예요. 제가 다 정리되면. 제가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정리 안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예. 히스토리. 사용자별로 실행한 명령을 기록한 로그, VI 편집기 히스토리 명령어로 로그 확인한다. 사용자별로 실행한 명령어를 로그, 기록한 로그로서 사용자별로, 계정별로, 계정별로 실행한 명령을 기록하는 로그 파일로서 VI 편집기 또는 히스토리 명령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로그를 확인. 근데 이게 히스토리가 아니고 여기는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게 아니죠. 이거죠, 뭐.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세 개 다. 이게 유닉스 버전별로도 틀리는 건 알고 계시니까. 바시 히스토리? 이것까지 해야지. 이것까지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또 이렇게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주는 거죠. sh history 다시 history 이렇게 주는 거죠.
이 둘 순서를 바꿔야 되고,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지? 이거 이러면 조금 HWP에서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정확한 건 이거죠. 이거. 이거지. 얘만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아. 크기를 좀 작게 해야지. 너무 크니까. 이러면서 뭐 저도 지금 뭐 교재를 좀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좀 웃기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고쳐줘야지. 다음번에 좀 좋죠. 응? 이렇게 해서 됐어. 이렇게 하고 얘들 이거 빼버려야지. 여기서 빼버려야지. 계정별로 실행할 명령을 기록하는 로그 파일로서 VI 편집기 또는 히스토리 명령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건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히스토리 명령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고쳐놔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아니지. 넌데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히스토리 명령으로 이게 맞는 거지. 너도 세 개 다 써줘야 되고. 이게 맞죠. 라스트 로그. 각 사용자의 최근 로그인 시간. 시간과 접근한 소스.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출발지 호스트에 대한. 소스가 뭐 출발지.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진 로그 파일로 라스트 로그 명령으로 분석. 맞아? 라스트 로그라는 거?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지. 수로그. 수명령어를 사용한 경우 변경 전 사용자 계정과 변경 후 사용자 계정 및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 디메시지. 리눅스가 부팅될 때 출력되는 모든 메시지를 기록. 부팅할 때 에러 또는 조치사항을 살펴보려면 이 파일을 참조. 이것도 중요한 파일이죠. 자, 크롬. 이것도 다 배운 거죠. 예. 정기적인 작업에 대한 도구. 즉 크롬 작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파일. 메시지. 시스템에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로그 파일로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Secure는 주로 사용자의 원격 접속 및 원격 로그인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로그 파일로 서버 보안에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파일이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기라. 정리했고, 여기까지. 물론 버벅거리면서 정리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찍을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 찍어서 다음에는 이걸 찍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많이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은 버벅거리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상하게 또 붙었네. 이거 제거시켜 버려야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